선수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산 선수 레오를 많이 안 해봤을 것 같거든요. 아니 구라 스승이 있는데 레오에 대한 관심은 1도 주지 않았군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운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대1인 상황에서 또 점사를 어느 쪽이 리드할 것인지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 일단 정주에서 시작되는 철상고 신기술이거든요. 네. 다시 한 번. 저게 딜캐가 없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쌍용격이 이제 자세에서밖에 안 나갑니다, 리로이가. 그렇죠. 쌍용격이 필드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브루스 선수 리로이 어느 정도 해본 것 같은데. 와. 오. 야, 이거 피하고 엎어올게. 와, 이거 콤보 알고 있네요, 울산 선수. 와. 날렸고요. 이러면 히트. 히트 키고요. 조건. 다시 한번 넘어옵니다. 히트. 이제 브루스 선수 키고요. 네, 이쪽도 히트. 다시 한번 히트. 이제는 스매시 구간이거든요. 자, 리커버리 체력이 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채울 수도 있고요. 어, 원투 없어요. 자, 밀어 붙이고 원투, 원투. 지금 에너지 계속 채웠어요. 와. 이건 아무래도 독보를 들었을 때 이미 끝이 난다라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스매시를 아끼고 있었어요, 울산 선수가. 어, 같이 봤고요. 콤보 봐야 돼요. 콤보 어렵거든요. 일단 안전한 것 때렸어요, 울산 선수가. 네. 약간 미스. 그러면서 어쨌든 총경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웬어프 판정이 좀 달라졌고요. 호민기죠. 이렇게 이번에 호민기를 넣으면 행신을 잡는다라는 이펙트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토네이도 날리고 병으로 보내고요. 자, 병 앞에서이지. 오, 또 카운터. 이러면 토네이도 내고서 콤보를 끝낼 수도 있거든요. 자, 어, 이거 연기기까지 쓰나요? 아, 이제 대시로 이직할 수도 있고요. 네, 어, 총경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 선수는 정주궁계를 필두로 해서 계속 공격을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무릎 선수가 아마 총경이나 연안권을 한 번 정도 써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길게 내민 무릎 선수입니다. 그리고 막았어요. 오, 이걸 막았어요. 전술에. 그러면서 토네이도 해야죠. 토네이도 해서 벽으로. 그리고 지금 아, 이게 안 되네요. 용암이 생겼는데 그럼 네. 바닥을 때렸을 때 이제 콤보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와! 자, 여기서 엔게이죠? 그렇죠. 바닥으로 찍을 수 있는 기술들을 하면 튀깁니다. 전란주. 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벽 근처로 가고 있는 무릎. 그리고 히트를 켰기 때문에 리커버리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쌓이는 모습이고요. 와, 이거 패링했습니다. 한번. 레이저트! 레이저트! 이거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아, 레이저트를 반격합니다. 레이자츠에 대한 이 반격 기술들도 어느 정도 이제 초보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죠. 맞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바뀌었고요. 이 맵의 기능을 어떤 선수가 이용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이거 맵 한번 그냥 쳐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게이저 틀고 다시 한번 히트 켰습니다. 아하, 아파! 그러면서 토네도 하나요? 토네도 콤보 안정적으로 때리고 있고요. 뒤집어주고 이집니다. 지금 무릎 선수의 위에 흰색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 채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가드시키거나 때리면 채울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울산이 계속해서 방지해주고 있죠. 에너지 많이 찼어요. 자, 위. 에너지 한 20정도 더 찼거든요. 오, 근데 역시 히트를 더 갖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1인이 이긴다.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